아, 달리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, 근데. 사실, 아니, 왜냐면 계속 달리기, 달리기 하셨던 거 제가. 달리기, 달리기. 이 노래도 지금 갑자기 또 이게 떠오른다. 달리기도 한번 해주세요. 지겨운가요? 힘든가요? 숨이 턱까지 참나요? 할 수 없죠.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은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. 끝난 뒤엔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. 아~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랜만에서 조금 떨렸는데 네, 여러분들 네. 덕분에. 자, 오늘 뉴스케 엑스비션 위드 유 93번째 목소리의 주인공으로 함께해 주셨는데요. 과연 어떤 곡을 선곡했을지. 바다씨의 목소리로 새롭게 탄생할 오늘의 노래는? 여름 안에서 아...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. 이게 뭐 아실 겁니다. 이게 정말 여름의 대표적인 그런 곡이잖아요. 1994년에 발표됐었던 듀스의 2.5집 타이틀 곡이고요. 이 노래 오늘 선곡하신 이유? 제가 바다잖아요, 이름이. 아, 그렇죠. 제가 사실 이렇게 멋진 이름을 가지고 뭔가 여름을 대표할 만한 노래를 많이 못 들려드린 것 같아요. 좀 아쉬워서 뭔가 더울 수도 있으니까 네. 좀 시원한 여름을 음악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. 좋습니다. 이 곡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래도 원곡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짧게 좀 감상을 한번 해볼까요? 네. 좋아요, 그쵸? 특히 뮤직비디오가 바닷가에서 찍어서 너무 시원한 네. 느낌 맞죠? 좀 시원하지 않아요? 진짜 노래를 들으니까 여기 너른 풀 여기가 바다 야이 자리 뭔가 이렇게 뭔가 고민 같은 게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노래였어요, 이 노래가. 오늘 그럼 바다씨 버전은 어떤 느낌일지 좀 궁금한데 좀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? 그냥 욕심 안 내고 딱 중심을 잡은 건 시원하게 아 시원하게 기분 좋게 네, 편안하고 시원한 그런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어요. 좋습니다. 뉴스케이스 미션위드유 142번째 노래입니다. 이 노래는 오늘 토요일 날 12시 전음원 사이트에서 공개가 되니까요.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듀스의 여름 안에서 오늘은 바다씨의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